이게 따는 것도 좀 이게 폼나게 좀 이른다니까 이른다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체커스의 라스카도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네 혹시 샴페인 좋아하시나요? 샴페인 자주 마셔볼 기회가 네. 없죠. 예전에 클럽에서 참 놀 때 여자 꼬시려고 참 많이 마셨던 주로 작업주죠. 네, 작업주로 네. 마셨던 샴페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네. 네 원래 체커스 채널이 이게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저희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술도 좀 이유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혹시 샴페인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샴페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뭐 주로 맥주나 뭐 이런 종류지 샴페인은 경험이 그렇게 많이 네. 없어요. 샴페인은 사실 와인같이 생긴 병에 뽕하고 터트리는 그치, 네. 술을 보통 우리는 샴페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샴페인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프랑스 샴파뉴라는 지역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에만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뭐 빵집 가도 이런 거 팔아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그쵸. 정확하게는 그런 술들은 이제 샴페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그런 술은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나 그러면 네.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이랑은 원래 똑같은 거예요? 좀 뭐 그러니까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 안에 있는 에서 네 안에 있는 아. 거죠. 네, 그러니까는 샴페인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에서 지정한 네. 샴페인은 이런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딱 부합이 돼야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보통 이런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모에쌉동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앞에 앞에 있는 멍도 있고 걔 누가 제이지가 샀던 네. 아르망디 브리나크도 있고 아르망디는 참 클럽에서 비싸게 팔았던 이제 샴페인으로 좀 많이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멈이라는 샴페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샴페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와인을 발효하고 이제 생산하면서 이제 발효가 덜 끝나면 이렇게 효모가 포도 당분을 이렇게 먹어요. 네. 먹으면서 탄산을 만드는데 그런 탄산이 이제 바로 이게 샴페인이 네. 처음에 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탄산을 일부러 넣는 게 아니네요. 그쵸. 탄산을 일부러 넣으면 프랑스 샴파뉴 지역에 나온다고 해도 샴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쪽 샴페인 기준에는 네. 부합하지 않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넣은 탄산은 이제 그거는 뭐라고 하지?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도 사실은 취급하기도 어려운 약간 좀 애매한 술이긴 한데 일부 그런 술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효모로 만든 이런 탄산을 가지고 만든 술이 이제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원래 이 샴페인은 와인의 불량품이었다고 해요. 어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네네. 처음에는 와인을 이렇게 숙성하다가 이렇게 포도 당분이 이제 탄산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병이 깨지는 아...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게 병이 깨지는 이런 불량품들을 17세기에 영국의 이제 그 왕족이나 네. 귀족들이 뭔가 이렇게 그 병이 이게 빵빵 터지잖아요. 네. 네, 빵빵 터져서 약간 저거를 그냥 뭐 좀 먹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귀족들 사이에 좀 유래됐던 약간 그 그때도 그러면 약간 분위기 살리는 그런 네, 분위기 살리는 그리고 일단은 좀 가오잡는 네. 그런 술로 이제 발전된 게 바로 샴페인입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이제 샴페인이 멈이나 그리고 모에쌉동 그리고 아르망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그 돈페리뇽 아, 가장 맞아, 유명한 맞아, 맞아, 맞아. 네, 가장 그, 네, 되게 유명한 거죠. 유명한 돈페리뇽 네. 이런 샴페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중에서 아르망디는 클럽에서 좀 많이 드시고요. 돈페리뇽은 비싼 걸로 사실 유명한. 네, 샴페인이고 모에쌉동은 가장 좀 흔한 뭐 기본 네. 베이스라고 알고 계신데 멈이라는 술도 있습니다. 멈이라는 거는 일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샴페인일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자동차를 좋아하시거나 F1을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도 좀 한 번쯤 보셨던 샴페인이 바로 멈입니다. MUMM이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좀 지역마다 좀 있는 게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멈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네네. 엘프원에서도 멈이라고 등장. 아 그래 엘프원에서도 공식적으로요. 그게 영어권 문화라. 네. 영국에 드는 게 자기가 발음하고 싶은 데 발음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프랑스에서 뭐라고 발음하는지는 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국에서 멈이라고 불러요. 일단은 멈은 프랑스 샹파뉴 주에 위치한 랭스에 위치한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이름 있는 샴페인 중 하나고요. 세계 10대 샴페인 중 꼭 들어가는 샴페인이 바로 멈입니다. 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F1 공식 후원 샴페인이 바로 멈이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전에는 네. 모에쌍둥이었어요. 아, 또 그 전에는 아, 그래서 예전에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F1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포디움에서 뿌렸던 술이 바로 멈입니다. 또 이전 포뮬러 E 공식 샴페인 후원사가 바로 멈이었고요. 네네. 2016년에는 우사인 볼트를 CEO로 이렇게 책임했는데 사실 CEO라 그래서 저는 대표로 이렇게 들어온 줄 알았어요. 우사인 볼트가 이거를 술하고 술 좋아하나? 그러니까요. 술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제이지가 아르망디를 하는 것처럼 우사인 볼트가 이걸 인수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CEO가 Chief Entertainment Official 어떻게 보면은 홍보대사 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그제큐티브 오피서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오피서고요. 네. 홍보대사네. 홍보대사. 홍보대사를 좀 표현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CEO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아.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F1의 공식 샴페인 후원사는 페라리 비리시고요. 네. 그리고 포뮬러의 공식 후원사는 지금 모에쌍둥이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 F1 때 네. 네. 그 멈이 공식 스폰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F1의 샴페인은 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장작 15년 네. 동안 스폰서를 했기 때문에 멈이 아직도 F1 네. 공식 네. 샴페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네. 이게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멈을 수입사에서도 없을 것 같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네. 이게 보시면은 페라리 오피셜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페라리 포뮬러 원 오피셜 챔피언 아 샴페인 아 챔피언 아니 샴페인이라고 돼 있구나. 밑에 이제 꼬동루즈라고 네. 적혀 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샴페인을 보관하는 케이스로 사용하는 근데 딱 안에 이렇게 보면 약간 카본 같은 카본 네, 그냥 카본 패턴이 네,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좀 멋있는 케이스도 이렇게.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예, 예. 제가 코리아랑 어디 가서 그 마트에서 팔더라고요. 아, 이거요? 마트에서 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그 페르노비카 분들한테 후원을 좀 받았었고 그 당시에 아, 네네. 요게 이제 마트에도 그때 팔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런 게 되게 귀한 건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꽤 많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좀 더 구해보려고 네네. 한번 했더니 그때는 또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은 샴페인 한번 마시면서 네.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게 있어야 되는데 수건 타올 같은 게 있네. 이게 나 따기가 겁나 항상. 이거 따는 것도 지금 이게 폼 나게 돼. 이른다니까. 자. 아 샴페인 이렇게 터질 줄 몰랐어요. 아, 네. 샴페인 터진 거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많이 지금 날아갔어. 이만큼 이렇게 지금 이만큼 없었어 지금요. 뭐, 평소에 뭐 먹을 일이 있어야지. 이게 참고로 제가 6만 원인 가지고 산 술인데 지금 3만 원어치가 나요. 한 2만 5천 원 정도는 네. 네, 공중으로 지금 날아가 버린 네, 샴페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뭐 깠으니까 네, 네. 한 잔. 네. 폼나게 전용잔까지 갖고 왔네. 아, 전용잔인데. 아,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 클럽을 안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아니 클럽에서는 일부러 아, 터트리니까. 야, 일부러 터트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터트리고 뿌리는 약간 재미로 먹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여기서 이렇게 터질 몰랐습니다. 일단은 네. 맛이나 봅시다. 이거. 네. 네, 일단 네. 청아하다 소리가. 아우 지금 2시인데 오후 2시인데 아우 그, 좋네요. 아, 다 마시는 거예요? 아니 뭐 편하신 대로. 아. 네. 다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일단은 그 샴페인이라는 술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좀 너무 달달하다. 네 달달하다 그리고 네. 좀 뭔가 이런 탄산 같은 게 좀 별로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멈에 들어가 있는 이 샴페인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달달하지도 않고요. 좀 단다. 어? 그 이 정도면은 좀 덜 달죠? 아우 그냥 마냥 마시겠네. 네, 이거 마냥 마실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한 3병까지는 그냥 마실 수 있어요. 해퍼 술이 너무 해퍼. 네, 일단은 보면은 750ml짜리에 12도 12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12도 정도까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쵸? 부드러운 네 그런 맛을 가지고 있어요. 아우 그냥 아유 좋네요. 차려놓으라 합시다. 술이나 마시고 일단 샴페인이 좀 잘 어울리는 안주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사실 샴페인은 캐비어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샴페인에 이 곡물이 들어간 이 부드럽고 약간 향이 좋잖아요. 네, 맞아요. 풍부한 향이 캐비어의 풍미를 좀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싼 샴페인을 드신다고 하신다면 캐비어랑 같이 어디서 팔아요? 캐비어를 사실 구해오려고 했는데 네. 캐비어를 저도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지고 어디서 팔아요? 그걸 나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혹시 캐비어 파는 곳 아시는 네. 분 계시면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있으면 좀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 플러스 원 할 때 좀 알려주세요. 네, 원 플러스 원으로 네 캐비어 그리고 또 샴페인이랑 잘 어울리는 안주가 바로 오이스터라고 해요. 오이스터 그 굴 오이스터 퍼페추얼 네. 롤렉스 그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아 그렇죠. 일단 오이스터랑 굉장히 잘 어울리라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저는 오이스터랑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행사가 있어서 이제 오이스터랑 샴페인이랑 같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오이스터 일명 대 굴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대 대하는 석화 아 석화 석화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석화인데 이게 약간 비릿한 맛이 있는데 그 끝에 네. 그 비릿한 맛을 샴페인이 되게 잘 잡아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캐비어를 아 솔직히 뭐 과자에 이렇게 캐비어 조금 이렇게 먹어봤는데 캐비어를 제대로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추천은 전 오이스터랑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좋다. 네, 굴 이제 굴 시즌이 다가오고 네네네. 보통 굴 시즌에는 뭐 백세죽 이렇게 드시는데. 정말 좀 분위기 있게 좀 드시고 싶으시면 오이스터의 샴페인 정말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멈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매실 타르트 그 다음에 뭐 에그 샌드위치 네. 뭐 송아지 고기 타르타르 뭐 이런 모든 네.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술 중 하나가 바로 샴페인이에요. 송아지 고기 타르타르면은 네. 육회랑도 어울리겠는데? 육회랑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네. 보통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이 만화책에서 공부한 상식으로는 시냇물방울? 시냇물 말고 마세다린이라고 아 마세다린 거기서 본 걸로는 네네. 그 레드는 육류고 아, 화이트 계열은 아, 해산물이고 뭐 이랬었는데 특이하네요. 얘는 다 잘 어울리나 봐요. 뭐 굳이 따지면 화이트 와인에 조금 더 가깝지만은 그래도 와인은 조금 그 향과 그 끝에 약간 씁쓸한 맛이 네. 있는데 얘는 그런 씁쓸한 맛이 없기 없죠. 때문에 네.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린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멈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모터스포츠에서 이런 샴페인이나 네. 이런 걸 뭐 사용하는 그 이유를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샴페인 터지고 나서 지금 정신 멘탈이 없네. 아 이게 앉은 자리에서 돈 3만 원이 없어진다니까. 일단. 네, 아유 한 주세요. 아유 좋네. 아 이거 한 두 병은 더 섞 걸. 일단 네. 여기까지 일단. 오늘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네. 망했어. 이번 영상은 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